꽃다발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무대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이야, 셀카까지. 와, 이쁜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 축하드립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축하를 받고 있나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퓨저 예측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일 감사한 건 울지마! 제 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언니, 우리 누나 하면서 챙겨주면서 뒤에서 불신양면 도와주고 있는 우리 찌찌몬, 우리 가지몬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맨날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잔소리하는 내 친구 이종훈 너무 고맙고, 그 외에 제 친구들 오늘 와주신 저희 지인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24, 25일 크리스마스 날 임창정 씨 콘서트 무대에 올라갔어요. 만 명이 있는 관객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이런 꿈을 이룰 수 있게 이 좋은 플랫폼에서 저는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아프리카로 알려져가지고 그런 큰 무대에도 쓰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이뤘는데, 이 플랫폼을 잘 이끌어주시는 우리 서수기 대표님 그리고 정찬영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때 많이 힘들고 많이 놓고 싶고 지치고 막말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서수기 대표님 오셔서 별풍선도 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사실 되게 많은 도움과 위로와 원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한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혼자 10년 동안 방송을 해왔고 되게 자유분방에 밑사람 없이 저 혼자 1인 방송을 해왔는데요. 사고도 칠지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데, 당신의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큰 에디터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앞으로 1인 미디어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며 응원해주시는 우리 임창정 대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희 대장으로 모시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만약 제가 열심히 더해서 다음 시상식에는 꼭 결혼 소식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장돼요. 너무 떨리고요. 빨리 모서리 족발 가서 소주나 먹고 얻었으면 좋겠습니다.